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떡밑. 색다른 떡을 만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빵처럼 생긴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이 언뜻 보기엔 그냥 평범한 빵집 같습니다. 저희 떡미의 시그니처 메뉴는 오븐에 구운 찰떡입니다. 오븐에 구운 찰떡이라고 생소하시게 느껴지시지만 밀가루를 전혀 넣지 않고 찹쌀로만 만든 오븐에 구운 떡입니다. 빵틀 같은 곳에 찹쌀가루 반죽을 넣고 각종 재료를 얹어서 오븐에 구워내기 때문에 이름도 군떡이라고 부릅니다. 때 먹으면 바삭한 식감이 일품이고 식혀서 먹으면 쫄깃한 떡 같다고 해서 일명 따바식떡이라고도 부른답니다. 구운 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드셔보시면 다들 맛있다고 하시고 다시 한번 찾게 되시니까 꼭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 떡미는 좋은 재료와 다양한 종류의 떡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는데요. 저희 떡미의 시그니처인 메뉴 구운 찰떡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떡은 설탕과 버터 등을 빼고는 나머지는 국내산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거리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떡미의 구운 찰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쑥을 넣어 만든 쑥군떡입니다. 요거는 단호박 가루와 단호박을 넣은 당근떡입니다. 요거는 통밤을 넣은 당근떡입니다. 요거는 국내산 검은콩을 넣은 콩군떡입니다. 블루베리를 넣은 티그렛인데요. 제가 직접 블루베리 잼을 만들어 넣은 티그렛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코 티그렛입니다. 붕어빵 대신 찹쌀을 넣은 붕어떡입니다. 국내산 팥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단팥을 만들어서 넣은 붕어떡입니다. 아직은 개업 초기로 홍보가 부족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은 많지 않지만 점차 입소문이 퍼지면서 고객 수가 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이나 전화를 통한 주문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택배를 통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어디에서나 맛있는 구운 떡을 주문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떡미 사랑해주세요.